아, 그 공자 사유제 이제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그 오후 2시 47분인데요. 전번에 했던 거에 연결해 가지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키가 9척 6촌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키가 크다는 의미니까 한180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180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이 공자가 살았을 때는 그런 사람이 적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공자의 키가 9척이 넘었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 후세 사람들이 자꾸 이 공자를 신격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생겼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커봐야 이 공자 시대에는 사람이 180이 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키가 180 정도 됐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유계에서도 알수 있듯이 그는 제자들에게 군사 교육도 했던 사람이다. 춘추시대 때는 문관과 무관의 구분이 없었다. 공자는 본래 무장을 배출한 가문 출신이고, 공자로부터 무예와 군사를 부리는 일을 배운 제자도 있었다. 공자가 제나라에서 첫 관직 생활을 했을 때부터 그를 증오하는 자들의 습격으로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공자가 호신술을 제대로 안 익혔으면 후에 노나라로 돌아가기도 전에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이 공자가 뭐 그렇게 도덕적인 그 논리를 세우고 그랬는데도 공자를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공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공자가 그 무예와 호신술을 익히지 않았으면은 그때 노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길 가는 사람이 맞은편에 오는 사람이 쳐다봤다 해서 기분 나쁘다 해서 무조건 사람을 쳐가지고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이를 부러뜨리고 한다는 겁니다. 요즘 10대, 20대 애들이 무서워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은편에서 오는 60대 사람을 자기 얼굴을 쳐다봐서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60대 어르신을 그냥 10대, 20대 젊은 놈이 뒤로 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이를 부러뜨리고 그런 그 일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얼굴을 보는 게그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맞은편에서 이렇게 사람이 걸어오면은 그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보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니,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 얼굴을 안 보고 이렇게 먼 산을 이렇게 외면을 하고 간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근데 맞은편에 오는 사람을 괜히 쳐다봤다고 기분 나쁘다고 때리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이 동네나 뭐 이런 데꼭 이렇게 이 주먹자랑하고 힘자랑하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껄렁껄렁하고. 꼭 그런 놈, 어딜 가나 그런 놈들이 있습니다. 한두 놈씩은 있어요. 내가 예전에도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뭐 나는 나의 사생활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전부 숨기는 게 없습니다. 나는 뭐 비밀이 없어요. 내가 예전에도 그 마을 불량배들한테 얻어맞은 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두 놈한테 내가 얻어맞았습니다, 내가. 근데 지금도 나는 이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이 하나님한테 내가 정말 이 감사를 드릴 정도예요. 하나님이 보호와서 내가 이를 그르치지 않았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게 뭐냐면은 그때 두 놈이 나를 이렇게 폭행을 할 때, 내가 힘이 없어도 아무리 내가 육체적으로 힘이 약하고 한들,
이 노지에서 그렇게 폭력을 당했으니까, 길에 뭐 길가에서 이 돌멩이도 많은데 그 돌멩이를 또 들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도 짓이겨 버렸더라면은, 억울하게 얻어먹는 분풀이 냈겠죠. 그러나 그 분풀이 한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어요. 나는 이 쇠고랑을 차고 가서 아마 그때 당시는 사형이 많았댔어요. 사형이 많았다고.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을 죽이면은 사형에 처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뭐 너무 이 사형이란 제도가 있어도 뭐 없는 것 같이 유명무실해졌잖아요. 지금은 사람을 죽여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뭐 너무 이 송방망이 법이라 사람을 죽여도 한 10년 정도 살고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정도 살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감옥살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일생 동안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 겁니다. 어딜 가나, 어이, 저놈이 사람 죽였던 놈이야. 저놈이 살인자야. 이 딱지가 일생을 붙어 다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 감옥살이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내가 한국사진작가협회라는 걸 분명히 탈퇴했습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에 내 이름이 없어요. 다 삭제가 됐습니다. 나에 대한 기록이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딜 가면, 어이구, 저 이승열이가 사진사야. 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 회원이야. 계속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 겁니다. 지금도 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 김영일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그때 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 회원일 때 김영일이라는 사람이 그 지부장을 했어요. 김영일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지금 뭐 지부장도 내놓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아직도 그런답니다. 이승열이. 야, 이승열이가 온대. 지침이나 내려. 일절 함구해. 이승열이 앞에서는 일절 떠들지 말라 이거야. 함구하란 얘기. 이승열이가 무슨 정보원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나 봐. 이승열이한테는 절대 무슨 얘기든 발설하지 말라. 이 김영일이라는 사람이 수시로 지시를 내린답니다. 안산 사진작가협회 회원들한테 지시를 내린다는 거. 그게 난 이상한 거예요. 아, 지금 자기가 지부장도 안 하고 지부장도 한 지가 오래됐고 지금 자기가 뭐 사진작가협회라고 해도 평회원이 돼. 무슨 권리로 그렇게 회원들한테 자꾸 그 함구령을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함구령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까, 자기한테? 아니, 한 나라 대통령을 해도, 한 국가의 대통령을 했어도 대통령을 내놓고 나가면 그냥 평국민으로 살아가는데, 그까지 뭐 사진작가 옆에 지부장이 뭘 대단한 거라고, 한 번 지부장은 영원한 지부장이라고 회원들한테 계속 이승열이가 온대. 이승열이가 오면 절대 함구해. 함구령을 수시로 내린다는 겁니다. 아직도 이승열이가 자기네 회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승열이가 계속 낼도 온다 계속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꼬리표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를 하다가 내가 다른 길로 되도록 벗어났는데 그때 내가 동네 깡패한테 얻어맞을 때 돌이라도 집어들어가지고 머리를 짓이겼더라면은, 사형을, 그때는 법이 강했어요. 처벌이 강했다고. 사형을 당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형을 당하지 않았어도, 지금은 뭐 송방망이 법이니까 한 10년 살고 나면 끝나는 겁니다. 10년 살고 나와도 이 꼬리표라는 건 영원히 붙어 다닌 거예요. 내가 지금도 한국사진작가협회라고 꼬리표가 붙어 다니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꼬리표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야 꼬리표가 떨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사진사협회 회원이라고 꼬리표가 붙는 거예요. 사진사협회 명단에서 내가 지워졌는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꼬리표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그 감사를 드린다는 게 그겁니다. 정말 내가 도리에도 들어서 머리를 짓니겼더라면, 내가 이승열이 저기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죽였다, 영원히 꼬리표가 붙는 겁니다. 일절 내가 대응을 하질 않았어요. 얻어맞기만 했습니다. 지금도 내가 그랬다는 걸 하나님한테 감사드립니다. 대응을 하질 않았다는 것. 대응을 해가지고 도리에도 들어서 계속되는 얘기지만, 도리에도 들어가지고 그 마을 깡패놈을 대가리를 짓이겨버렸더라면 살인자 꼬리표가 영원히 붙었다녔을 것입니다. 그렇다니까 어느 마을에서든지 꼭 그렇게 불량배 한두 음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거예요. 공자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계속 도덕을 얘기라고. 이렇게 공자가 좋은 일을 했지만 마을 불량배들이 공자를 죽이려고 했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공자 얘기를 하다가 또 얘기가 빗나가가지고 다른 쪽의 얘기를 좀 했는데, 이렇게 다른 쪽의 얘기를 하다가 또 얘기를 시작하고 이래야 재미가 난 겁니다. 원래 춘추시대의 당대에 사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전사계급이었다. 평소에는 정치를 하고 전시에는 전쟁을 하는 것이 사였다. 그 선비라는 것은, 이때 선비라는 것은 뭐 책상에 앉아서 이 글만 읽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는 그 선비로서 생활을 하지만 전쟁 때는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즉 공자의 집단은 거의 무장 세력이었다. 당대는 이런 무장 세력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것을 제자 백가라고 부른다. 이 제자 백가는 말이죠. 이런 제자 백가 중 한 갈래인 무가의 경우 지금으로 치면 용병단 비슷한 조직 체계를 가졌고 수성을 전문적으로 맡았다. 그러니까 성을 지키는 일을 전문적으로 맡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그 무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묵자라는 또 성인이 있어요. 중국에는 이 자자돌림의 성인들이 많습니다. 우선 보십시오. 공자, 노자도 전번에 했잖아요. 노자, 그 다음에 맹자, 또 묵자가 있어요. 순자, 뭐 이렇게 이 자자가 붙는 그 성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묵자도 언젠가 내가 한번 할 것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싸움만 하는 건 아니며 국가를 운영하고 행정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학문도 갈고 닦았다. 참고로 고대에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재산과 지위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일단 무장은 개인 돈 또는 지휘관의 돈으로 구비하던 게 근대 이전 이야기여서 덕분에 군대의 의장과 무기는 각양각색이었다. 지금은 뭐 군대가 이 개인 돈으로 무장한 게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군대를 무장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군대를 무기를 무장을 하고 그러는데 이 공자 시대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자 시대에는 국가에서 군인을 무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 돈으로 무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개인 돈으로 무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가지각색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국가가 이 군대를 무장시키는 것 같으면 하나로 통일이 되는데 국가가 군대를 무장시키는 게 아니라 개인 돈으로 이렇게 무장을 하다 보니까 이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 이런 게 아주 가지각색으로 달랐다 이런 얘기예요. 즉 돈 없으면 전쟁에 끼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이후에 약탈하는 권리 또한 개인의 지위와 재산으로 참전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였다. 그 때문에 지휘관이나 피정복민은 그를 막으려면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때 당시 노자 시대, 저 공자 시대 군대라는 거는 굉장히 약탈이 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집에 들어가서 막 약탈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려고 나왔다가 약탈을 하는데 그걸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약탈을 막으려면은 오히려 보상을 해줘야 됐다는 겁니다. 약탈을 막으려면은 그 약탈하는 군대한테 오히려 그 돈을 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람들은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데 하여튼 이 공자 시대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들의 권리가 커져 고대 민주주의 체제로 발전한 것도 그리스 군대가 시민들로 구성된 중장 보병 부대 위주로 구성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력과 권력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자에는 또 공자는 제자들이 많아요. 이름난 제자들이 많은데 여기 그 공자의 제자들에 관해서 나왔네요. 그래서 이 공자의 제자들에 관해서 또 알아봅시다. 이것도 얘기가 길어지겠는데요. 3,000명의 육박하는 제자들을 육성하여 이후 전국시대의 인재풀을 만들었다. 그 중에서 공자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수받은 72명의 제자가 있고 다시 그 중에서 뛰어난 10명의 제자를 공문십철이라고 부른다. 사실 이 사람들이 대륙 곳곳으로 진출해서 상당수의 제자 백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문십철. 이 그 공자의 제자가 한 3,000명 정도 됐다래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3,000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공자의 가르침을 전수받은 게 72명이나 되었고 72명 중에서도 아주 최고로 뛰어난 제자가 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곳곳에 진출해가지고 상당한 그 물결, 제자 백가라는 건 겁니다. 상당한 그 공자의 가르침을 그, 전수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제자 백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물결을 이루었다. 묵자도 공자의 학문을 좀 더 보편주의화 시킨 인물이고 보통 법거로 알려져 있는 상왕이라는 게 뭐야? 상왕이 또 나오네. 이 상왕이란 사람도 언젠가 또 내가 얘기를 해두겠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하가 위나라에 세운 학교에서 배출된 인물이고 한비자나 이사 등은 순자의 제자였다. 그러니까 자공, 자로 등의 주요 인물만 대단한 게 아니라 공자의 제자들이 이후 전국시대에 활약한 수많은 인물들을 배출하게 된 것이다. 공자가 유랑생활을 할 때도 공자의 제자들은 수시로 다른 나라로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들의 소개로 공자가 초청되기도 했다. 특히 공자가 10여 년 동안 유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재벌이었던 자공의 경제적 지원이 컸다. 공자가 마냥 가난했다고만 생각하는 건 착각. 군주나 고위 관료들과 교류하려면 최소한의 경제적 수준이 있어야 된다. 노나라에 돌아왔을 때에도 공자는 집에 마구간이 있었다. 지금으로 치면 고급 세단 몇 대는 굴렸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공자가 뭐 가난했다 이런 얘기는 잘못된 얘기라는 겁니다. 그 공자 제자 중에 말이죠. 그래서 이 공자 제자 중에는 그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자공이라는 사람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재벌급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 이 스승인 공자를 경제적으로 후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자가 10여 년 동안 전국을 유랑할 때에도 이 자공이 경제적인 후원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그 노나라 그 유랑을 하다가 노나라의 고향에 돌아왔을 때도 공자는 집에 마구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마구간을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공자 시대에는 말이죠. 이 평범한 사람은 집에 마구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집에 마구간이 있다는 것은 이 부의 상징입니다. 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집에 고급 최고급 승용차 몇 대를 굴렸다는 거죠. 이 공자가 그렇게 이 공자가 부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자가 이 재벌이 되는 바람에 자기 제자한테 경제적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 지금으로 치면 고급차 몇 대를 집에다 두고 굴릴 정도였다 이런 얘기죠. 공자가 살던 시대는 확고하게 굳어진 신분 제도가 없었다. 물론 노비 같은 게 있기는 한데 신분적으로 규정된 노비가 아니다. 공자는 가르침을 베푸는 데 있어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제자이자 친구인 자로도 들에서 살던 양아치였다. 공자 본인도 산골에서 태어난 천한 사생아나 다름없었다. 공자는 어릴 때 천하다며 문전박대를 당한 경험이 있었고 꽤 오랫동안 아버지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오나라 재상이 공자를 보고 정말 성인이시다. 다방면으로 재주가 넘치시니라고 재주가 많음을 비꼬았는데 이를 들은 공자가 말했다. 그가 나를 잘 아는구나. 나는 어렸을 때 천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잔재주가 많을 뿐이다. 군자가 재주가 많아야 할까? 꼭 그렇진 않은 법이다. 공자의 주요 제자 목록. 공자한테는 참 그 이름난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 말이죠. 안회, 자로, 자공, 증자, 제여, 뭐 나머지는 자유, 자하, 자장. 뭐 이런 사람들도 언젠가 뭐 시간이 있으면 또 내가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회라는 제자는 논어에서는 공자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수제자로 나온다. 공자가 가장 아끼던 제자로 일찍이 공자가 나는 그가 진보하는 것만 보았지 정치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공자보다 일찍 죽는다. 그러니까 제자가 공자보다 일찍 죽는 거죠. 안회의 죽음을 들은 공자는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라고 탄식하면서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건 순서가 있지만 세상을 떠나는 건 순서가 없는 겁니다. 늦게 태어난 사람도 더 일찍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거죠. 자로 논어에서는 무골에다가 성격도 드센 전형적인 호골형 인물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 논어를 보면은 안회라는 제자는 이제 공자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고 둘째로 자로라는 사람은 이제 아주 체격도 좋고 성격도 아주 호골형이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무골형으로 생겼다는 사람인데 대분이 가신을 지낼 만큼 정치적 능력도 상당했다.
고자에게 면박을 많이 받지만 칭찬도 받고 공자와의 인간적인 관계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후에 위나라 공실이 권력 다툼에 휘말려 살해당하고 그 시신이 젓갈로 담겨진다.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한 공자의 행동이 자기 집의 젓갈을 모두 버리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공자식 인설이라는 루머로 퍼졌다. 안회와 더불어 공자에게 가장 중요한 제자였는데 자로가 죽은 소식을 듣고 안회와 마찬가지로 하늘인 나를 버리는구나 외쳤으며 자로가 죽은 다음에도 공자도 사망했다. 이 아내와 더불어서 자로도 무척 이 공자가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자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그 다음에 공자가 사망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자로라는 사람이 위나라 그때 당시 위나라의 이 권력 다툼에 휘말렸다는 겁니다. 이 자로가 위나라의 그 권력 다툼에 휘말려서 살해당하고 그 자로의 시신이 젓갈로 담겨졌다고 합니다. 지금의 뭐 새우젓 뭐 어리굴젓 이렇게 하듯이 사람을 젓갈로 담겨서 먹었다는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뭐 이런 걸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는 걸 뭐 상상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이 공자 시대만 해도 이 기원전 시대니까 서기 시대도 아니고 서기 이전의 시대 이 기원전 시대니까 그렇게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젓갈로 담궈 가지고 그거를 먹는 그런 이제 형벌을 당해서 죽은 것이죠. 그 다음에 자공이 있습니다. 자공. 논어에서는 머리가 비상하고 언변에 뛰어나며 장사에도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먼 치킨으로 나온다. 굉장한 부자였는데 이 재산으로 공자 학단을 경제적으로 후원해 줬다. 공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무려 6년상을 치렀을 만큼 공자에 대한 존경심이 엄청나다. 이 자공이라는 사람은 그 논어에 보면 공자의 말을 집대성한 책이 논어거든요. 그 논어에 보면은 이 자공이라는 사람은 아주 머리가 뛰어나고 아주 언변에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에도 아주 뭐 신적인 그런 재능을 가져가지고 장사의 신인 거죠. 장사의 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승인 공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무려 6년 동안을 상을 치렀다는 얘기죠. 6년 동안을 공자의 상, 장례를 지냈다는 겁니다. 6년을. 그러니까 그 6년을 장례를 치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자공이 그렇게 부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증자. 공자에게서 우직하지만 아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실 나이 차이가 거의 50살이나 나서 공자 사망 당시 20대였기에 공자와 대화하는 내용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오히려 증자의 아버지인 증점이 더 많이 등장한다. 다만 논어가 증자 계파에서 완성되었다는 설이 주류적일 정도로 논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꽤 있는 편이다. 이 증자는 그 공자와 뭐 50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 50살 차이가 나니까 뭐 그때 말로 하면 이 손잡벌이 되는 거죠. 공자의 손잡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자라고는 하지만 뭐 인간적으로 뭐 소통되는 건 없었는데 그 증자의 아버지인 증점이라는 사람과 공자가 이제 많이 이렇게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늘날 우리가 본다는 그 논어가 이 증자의 아버지 증점 세력이 편했다고 합니다. 이 논어를.
그런 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처음 얘기를 시작한 게 30분 경과했는데요. 그래서 제여 공무원 10절에 들어갈 정도로 높은 위치이긴 하지만 정작 논어를 보면 비난의 대상으로만 등장한다. 자로는 꾸짖음의 행동을 고치길 원하는 모습이라면 제안은 순전 비난일색이다. 공자에게도 꼬박꼬박 말대답하는 건 덤. 3년상을 비효율적이라며 1년상을 주장하면서 공자에게 제안은 부모에게 3년도 사랑받지 못했구나 라는 뒷담화를 듣거나 제아가 낮잠을 자는 것을 공자가 보고 제아를 조각할 수 없는 썩은 나무로 평가한다. 허나 현대에 와서는 제아가 비판받은 내용이 많은 이유가 공자의 예, 형식 강조와 제아의 실용주의 간의 대립으로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제어라는 제자는 공자와 이 트러블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 공자를 연구하는 지금에 와서 공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왜 트러블이 많았었냐면은 공자는 예와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데 제아라는 제자는 그 공자의 예와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실용주의를 중요시 여겼다. 그러니까 공자는 형식을 중요시 여기고 제자는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것을 중요시 여겼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승과 제자가 트러블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자유, 자아, 자장, 민자건, 연배구, 진항, 중궁, 염유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제일 언급이 많은 제자는 안회, 자로, 자궁이며 이 세 명은 공자 제자의 3대 장이라고 할 만하다. 안회는 어질고 똑똑하며 지혜롭고 자로는 힘이 세고 장군감이어서 용감하며 자궁은 상인 출신이라 돈이 많아서 공자가 힘들 때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줬으며 인맥이 넓었다. 그 외에 담대의 멸명, 복부제, 원헌, 공야장, 남궁괄, 공석의, 안무요, 상구, 고시, 칠족의, 공백료, 사마경, 번수, 유약, 공서적, 무마시 여기까지 논어의 기록이 있는 제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논어의 이 사람들이 다 논어의 이름이 있는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보면은 뭐 공자는 뭐 그런대로 뭐 팔자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제자가 제자들을 많이 길러내고 또 자기가 길러낸 제자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재벌이 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서 가난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살면은 뭐 복 받은 인생이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팔자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의 담대의 멸명 복부제 원헌 공야장 남궁궐 공석의 안무요 상구 고시 칠족에 뭐 이렇게 많아요. 이하 언급되는 제자들은 논에는 등장하지 않으며 사기 중 니제 열전의 이름만 언급되어 있다. 일부는 공자 가오, 사기, 공자 세가 등의 짤막하게 일화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공견정, 공양우, 공양유, 공서여여, 공서잠, 공손용, 공저구자, 공충, 공하수, 교선, 구정강, 방손, 백건, 보숙승, 상택, 석작촉, 숙중회, 시지상, 신당, 악해, 안고, 안조, 안지복, 안쾌, 안하, 안행, 양사적, 양전, 연급, 염결, 염계, 영기, 원항적, 인부제, 적흑, 정국, 조휼, 좌인형, 진비, 진상, 진염, 진조, 칠조도보, 칠조자, 안보흑, 해용잠, 현성, 후처 등이 있다. 이름을 읽기도 참 한참을 걸리네요. 그러니까 제자는 공자는 성공한 사람이죠. 이렇게 뭐
수많은 뛰어난 제자를 길러내고 이 재벌이 된 그런 제자들의 또 제자들도 있어가지고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서 뭐 경제적으로도 궁핍하지 않았고 하니까 뭐 팔자가 좋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공자는 작가가 아니었다. 스스로도 전해져 오는 것을 정리했을 뿐 스스로 만든 책 같은 건 없다. 예, 공자가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지은 책이 없다. 내가 지은 책은 없고 전해져 오는 책을 이제 그 전해져 오는 것을 적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것이죠. 이승열이도 그렇죠. 이승열이도 뭐 내가 지은 건 없잖아요. 내가 지은 건 없고 이렇게 전해져 오는 뭐 전해져 오는 뭐 사전적 얘기 이런 걸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공자와도 또 일맥상통하네. 시경을 정리하고 주역의 해설을 달고 주역 해설이 이제 계사전이라는 게 주역의 해설서입니다. 춘추를 지었다고 전해져 오지만 이 중에서 분명히 공자의 손에 의해 직접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춘추의 경문이며 나머지는 후대의 다른 사람들이 손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 주역에 보면은 계사전이라는 그 해설서가 있는데 그 계사전을 공자가 직접 그 계사전을 집필했다는 얘기도 있고 공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공자 후대의 제자들이 그 계사전을 썼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두 가지 얘기가 엇갈립니다. 그런데 이 내가 뭐 도올 김용옥 교수의 얘기를 자꾸 꺼냅니다만은 그 도올 김용옥 교수가 그 주역 강의를 할 때 들어보니까 도올 김용옥 교수는 이런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주역의 계사전은 공자가 직접 쓰질 않았다. 그러니까 공자 후대에 내려오다가 후대의 제자들이 붙인 것이지 공자는 거기에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그 강의를 하는 걸 내들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내가 여기에 읽어보면은 두 가지 의견이 따르요. 이 도올 김용옥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주역의 계사전은 절대 공자가 쓰질 않았다. 이런 그 또 견해가 있고 또 다른 견해는 계사전도 공자가 저술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주역은 공자의 영향력이 아주 큰 경전이다 이렇게 했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전들은 대부분 후대에 제국과 같은 거대한 권력체의 후원을 받아 경전화될 때 성립되기 마련이다. 논어도 공자의 책이 아니라 공자와 그의 제자 또는 관련된 사람들의 언행을 공자의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다. 공자는 이론보다는 행동을 한 사람이었다. 공자는 이론보다는 행동하는 행동가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전해져 오는 논어라는 책은 공자가 말한 그 공자의 어록을 이렇게 집대성한 책이라고는 하지만 논어가 그렇잖아요. 논어는 공자가 직접 쓴 책이 아니고 이렇게 후대로 내려오면서 공자의 제자들이 쓴 책인 것이죠. 공자와 그 제자들이 인생에 대한 각종 일화와 기록의 1차적 소스로 가장 유명하고 진실성이 가장 높으면서도 내용이 풍부한 것은 당연히 논어. 그렇지만 얘기에서도 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공자와 관련된 일화를 상당히 많이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한나라 시기까지 구전되거나 기록에 남아있던 각종 일화들을 모아놓은 공자 가어도 중요한 소스 사마천의 사기 공자 세가는 여기까지 흩어져 있는 관련 자료들을 모아 한편의 완성된 전기로 만들어 놓은 현존하는 최초의 문헌이며 당연히 위의 소스들을 이용한다. 이상의 자료들을 제외한 다른 자료들은 단편적이거나 유서이거나 실화라기보다는 우화에 가깝거나 위의 자료들을 이용한 2차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 평가라는 게 또 나옵니다. 평가라는 게 나오고 기타라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 이게 뭐 이 공자에 대한 그래서 이제 평가 이 7번의 평가가 나오죠. 이 7번의 평가는 지금 이 얘기를 시작한 지가 40분이 경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가는 지금 3회를 녹화를 했자 4회인가? 하여튼 내가 횟수를 잘 모르겠는데 이 평가는 쉬었다가 이 평가는 다음 회에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과사전만 해도 이 밑에 걸쳐서 얘기를 할 만큼 이 굉장히 이 얘기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쓸데없는 건 다 뭐 평가 뭐 이런 건 다 생략하고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나 이 생략한 게 많으면 또 안 되잖아요. 이 뭐 백과사전이라는 게 뭐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 백과사전이라는 건 누구나가 열람하게 이렇게 공개하는 거니까 뭐 불필요하게 그 뭐 생략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 저작권법도 뭐 해당되지 않는 거고 하니까 이 다음 회에 자세하게 또 리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속해서 이 노자 백과사전만 계속 리딩해 나가면은 그 여러 가지 그 분위기가 좀 딱딱하죠.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그 디바술래, 해외 디바술래, 그거를 올리고, 하나 올리고 나서 또 계속 노자에 대한 백과사전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리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